여보, 또 책 읽어? 또 그거 읽는 거야? 두근두근 남자만이 있는 세상에 환생한다? 하휴, 참. 여보, 남자 그래도 나밖에 없지? 이제 그만하고 자자니까 빨리 책 닫아. 아이, 알았어요. 어차피 조금만 보면 다 봤어. 잘 잤다. 여자 맞지? 대체 어디에 숨어있다가 이제 여자가 나타난 거지? 왜 여자 신기해. 안녕하세요. 여긴 병원 같은데 내가 왜 병원에 있지? 정신이 드셨군요. 이제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하니 다들 나가주십시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네. 근데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아, 도로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급하게 모셨습니다. 이상하다. 난 분명히 어제 책 읽다가 잠들었었는데. 제가 여성분을 진찰한 건 처음이라 치료가 허술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작용이라든지 어딘가 불편하면 참지 말고 말해주십시오. 여자를 진찰한 게 처음이라고? 네, 몸은 괜찮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 이름이... 제 이름은 최도영입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지금 바로 다시 검사를... 아니요!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요. 죄송한데 혼자 생각하고 싶은데요. 네, 그럼 저금지 해진 때 다시 오겠습니다. 최도영? 내가 어제 자기 전에 읽었던 두근두근 남자만 있는 세상이 환생한다, 줄여서 두남새 소설에 나온 의사 이름이랑 같은데? 그러고 보니 그 소설 초반 내용이랑 지금 상황이랑 완전 똑같아. 분명 소설 속에선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병원에서 눈을 뜬다는 게 이야기의 시작이었는데. 아무래도 확인이 필요하겠어. 모두가 날 쳐다보고 있어. 진짜 여자냐고? 진짜 여자는 처음인데? 정말 소설이랑 똑같은 내용의 전기잖아? 진짜 여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확인 좀 해볼까? 정말 좋은 생각이야! 당신은 뭐죠? 정말 여자로군. 흥미로워. 이 사람은 두근두근 남자만 있는 세상이 환생한다, 소설의 남주인가봐. 확실해. 진짜 소설에서 묘사한 거랑 똑같이 생겼네. 검은 머리에 붉은 눈, 그리고 눈물처럼 존잘남. 내가 정말 소설에 들어온 거였어. 그리고 이 소설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남자만 있는 세상에 떨어진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였지. 이곳 세상에서 여자는 저 혼자라 흥미로우신 거겠죠? 잘 아는군. 그럼 당신이 한국의 대통령이겠군요? 그것도 맞군. 내가 소설 속 최애를 눈앞에서 보다니 완전 재밌어.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내 신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으니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오겠나? 네! 그래.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게.
마음에 들진 모르겠군. 고대 문헌에 따르면 여자들은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말이야. 아, 여자라고 다 분홍색을 좋아하진 않는다고요. 저 같은 경우엔 노란색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 미처 몰랐군. 비서, 당장 이 방을 노란색으로 바꿔. 아, 괜찮아요. 당신은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래. 근데 내일 입을 옷 한 벌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네요. 계속 환자복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 여자 옷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만들어 오라고 하겠네. 그럼 이제 혼자 입고 싶은데요.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오겠네. 아, 저기! 제 이름 모르시죠? 제 이름은 단미호예요. 단미호. 단미호? 기억해두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은 소설 속이 맞아. 남주도 소설에서 묘사된 내용이랑 똑같이 생겼고, 아 그리고 아, 말투도 너무 웃겨. 아 근데 소설 속 여자 주인공은 내가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걸까? 다 나를 위한 선물인가 보네. 마음에 드는 선물은 하나도 없어 보이네. 다들 연애를 안 해봐서 선물 센스가 꽝이구만 꽝. 이게 뭐야? 미호님이시죠?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여자는 아름답다는 표현 들으면 좋아한다면서요. 저랑 결혼하실래요? 제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미호씨는 집안으로 들어가세요. 아, 네. 대통령이면 다야? 맞짱 쓰자. 미호씨 가지 마세요. 주디 얼굴을 보여주세요. 맞아, 이 세상에 여자는 나 혼자라서 남자들이 나를 차지하려고 저런 짓을. 분명 소설 속 여자 주인공도 처음 골머리를 썩었었지. 여자는 혼잣말을 많이 하는군. 이 세상엔 여자가 없어서 그대라는 보석을 탐하는 자가 많다는 걸. 나에겐 미호, 당신이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나와 결혼하면 저는 귀찮은 버러지들도 더 이상 접근치 못할 것이야. 와, 말투 레게노. 그나저나 이거 고백 맞지? 나랑 결혼하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거니까 당장 내일이 좋겠군. 제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나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인가? 네. 왜지? 나 정도면 멋지지 않나? 확실히 잘생기긴 했죠. 그대는 정말 못 참겠군. 내가 그대에게 키스를 해도 되겠나? 내가 여자 주인공인 것도 아니고 나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이 있어. 이것 또한 거절인가 보군. 내일 다시 오겠어. 당신은 마이 갓. I'm from 아메리카. 외국에서 왔어요. 저 사람은 설마 미국의 대통령? 소설 속에서도 분명히 등장했었지. 헬로. 마이 갓. So beautiful. 이것이 거림 것입니까? 웨딩 마차 고고. 하이, 건니치와. 왓다시 니본에서 왔습니다. 안? 가와이 데스네.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가와이 데스네. 저 사람은 분명 일본의 대통령. 이것도 소설 속에 분명히 등장했던 내용이지. 난 앞으로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에게 고백을 받게 될 거야. 아이, 고니치와가 아니라 다들 나가주세요.
에? 아, 당신 때문이잖아. 에? 나니? 왓다시?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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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도 나가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 거웨이 하세요!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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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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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온나와! 온나와! 내가 나! 나도 달라고요! 내 남자는 내가 정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여자이니까요! 야하리 야하리. What? A broad this is... 면접! 그래요! 면접을 볼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나랑 결혼하게 될 게 뻔하지만 말이야. 아나타와 와타시가 마모로. 머리야, 지끈지끈하네. 어째서 내가 그런 말을 했던 거지? 자, 그럼 이 남자만 있는 세상의 유일한 여자인 저의 애인 남편이 될 수 있는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애들아, 보고 싶어. 하, 끝났다. 이제 누굴 골라야 할지 발표를 해야 하는데, 최대한 내가 원래 세상에 돌아갈 때까지 대답할 시간을 좀 끌어봐야겠어. 총소리? 아, 맞다. 이 소설의 장르는 유일한 한국의 여자는 이혼이 찾을 것입니다. No! She's American girl! 너희 같은 녀석들에게 뺏길 수 없다! 전쟁이다! 이 소설, 처음엔 두근두근 남자만 있는 세상이 환생한다! 라는 제목에 속아 로맨스 장르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꿈도 희망도 없는 전쟁물이었지. 안돼! 뿅. 좋아요. 안녕.